두 종류의 족보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다가 이제 다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이를 낳는 첫째 가인을 낳고 또 이제 동생 아벨을 낳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죄인 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 그런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배웠지만은 이 가인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그런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하고 싶은 그런 대로 이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가 연락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벨은 정말 이렇게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또 믿음으로 드렸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고 그리고 또 그 삶이 양을 치는 거 있는 그때는 양이 이런 우리 인간이 그 육식을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을 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친 것이었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의 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드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가장 나의 인생에 좋은 것 시간도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 이런 것 내가 어떤 물질의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신다고 하는 거죠. 예, 바로 이 아벨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형 에서가 자신의 그런 예배가 연락이 안 됐으면 왜 동생의 예배는 연락이 되고 내 예배는 연락이 안 됐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동생처럼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기 건 받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또 그걸 시기하고 미워해서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잘 되는 사람은 어떤 거냐? 안 되는 사람과 잘 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걸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내 곁에서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있으면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뭐 때문에 저 사람은 성공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복을 주시는 거야? 이거를 보고 나도 배워서 그 사람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누가 옆에서 사업이 잘 되면 괜히 배 아파하지 말아요. 그리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여러분 자신이 첫째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하는 교회도 보면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 성장하지 못한 교회 목사님들은 계속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만 크다고 제일이냐?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냐? 이러면서 계속 그것을 비방합니다. 깎아내려요. 그런데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그런 목회자들은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 성장의 비결이 뭐야? 왜 그 교회는 안 되는 데서 되고 있지? 그 성장의 비결이 뭔가 이것을 배우고 연구하고 자신의 그런 목회 사역에 그것을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게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돼. 그럼 왜 그 사업이 잘 되는지 이거를 보고 나도 그 좋은 점을 여러분 본받고 또 그런 어떤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그것을 적용을 하려고 해야죠. 그래야 발전하고 성장하고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거 배아파하지 말고 잘 되는 걸 여러분 축복해 주고 더 여러분도 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이 가인의 잘못된 점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 보면 이제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처음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어. 얼마나 이 정말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 해봐요. 얼마나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상처와 슬픔과 이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는 이 아들을 주셔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아담과 하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하거나 어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겪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네, 여러 가지로 위로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축복을 통해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마음 아픈 그런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들을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고난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왜 이걸,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했잖아요. 아벨.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가인은 뭐냐면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악한 자.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 이 마귀에 속한 자인 가인이 이 하나님께 속한 자, 네, 이 아벨을 여러분 죽여서 뭘 하려고 이렇게 아벨을, 이 마귀가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와 미움을 넣어가지고 아벨을 죽이도록 했냐? 그러면은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 그 길을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누구를,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경건한 아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자가 올 것을 알고 아벨을 죽여가지고 그 씨를 말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구원자가 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거를 이제 막으려고, 중단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런 일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 대적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조금 지체될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한, 가인을 통해서 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께서 셋을 주셔서 다시 중단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벨의 후손으로 쭉 오신 누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여자의 후손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이제 이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두 종류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1절은 가인의 그 후손의 족보가 나오고요. 이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셋의 후손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가인의 후손의 족보는 뭐냐면 불신앙적인, 그런 불신앙을 가진 자손의 족보예요. 그게. 그리고 셋의 후손의 족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손의 족보예요. 이게. 자,
예, 이제 여기 한번 이 가인의 후손의 족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예, 창세기 4장 네, 거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16절부터 이제 하나씩 읽으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가인이 어디를 떠났어요? 여호와 앞을, 하나님 앞을 떠났대. 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근데 가인이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인간이 어떤 데서 하나님을 떠난 데서 문제가 돼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간섭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품을,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허랑방탕하게 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게 바로 이 불행과 죄악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가서 노 땅에 그랬어요. 이 노 땅에다가 거기다 뭐냐면 성을 이제 만들어요. 그 노시라는 여기서 이 의미가 뭐냐면 방황하는 자, 도망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성 이름도 이제 그 노 땅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가서 에녹이라고는 이제 성을 만듭니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제 에덴 동쪽으로 노 땅으로 가서 거기다 성을 쌓고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뜻은 뭐냐면 받침, 계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한다, 이런 또 받쳐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아들이 뭐냐면 가인에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 하늘로 승천한 사람 이름이 또 누구 있어요? 에녹이죠. 그 에녹도 그 부모가 뭐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내가 바쳤다 이렇게 해가지고 에녹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돼요? 어떤 신앙적 의미, 자신의 소원과 소망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짓죠. 그런데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하고는 좀 틀려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우리 보면 주영이, 하영이, 애영이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애찬이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 또 성경에 있는 이름을 그냥 붙여주기도 하고. 이번에 우리 박주명 집사님 아들 태어났는데 이름이 뭐라고 해요?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노아. 네. 야, 뭐, 좀, 하여튼, 이제, 이런 이름 지으면요. 제가 이제 여러분의 말씀드린. 뭐 어떤 분들이 이제 노아, 뭐 이런 이름 짓잖아요. 근데, 이런 이름을, 신앙적인 이름을 지었잖아요. 뭐 이삭이라고 짓. 이게 뭐가 잘 안 낸. 근데 이런 이름을 지으면 딱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이구나 금방 알죠. 근데 노아가 노아처럼 안 살고 방탕하게 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을 크게 가려. 그러죠. 이 보니까 이삭이 이삭처럼 안 살고 요셉이 요셉처럼 안 살면은 저거 보니까 분명히 지인의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녔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영광을 가리게 돼.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노아라고 지었으면 이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을 자기가 그런 각오와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내가 소망이 노아처럼 얘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영혼을 구원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노아라고 하면 안 돼요. 왜? 나중에 노아가 노아처럼 안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가리게 되니까. 제가 그런 걸 보거든요. 아니, 이름값을 못해.
레이라고 지었네. 레이가 어떻게 세 무서운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세금을 과다하게 먹여가지고 등쳐먹고 얼마나 힘들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름값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제자로 부름받아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레이가 마태죠. 근데 이 레이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열두 사도가 됐으니까 다행이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 그리고 막 비난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성경적인 이름을 지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이 신중하게 하고 또 반드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신앙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뭐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 뭐 축복을 받으면 이런 것보다는 영적인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굉장히 성경에 보면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라로 바꿔주잖아요. 공주라는 의미인데 사례는 열국의 어미인 사라로 바꿔줬죠. 이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이름을 바뀌는 건 굉장한 거예요. 시몬은 갈대라는 의미인데 얼마나 갈대가 여러분 잘 흔들립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뭐를? 베드로 반석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다혈 찌르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진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 중요한데 이 전부 가인의 후손의 그 이름은요 신앙적인 이름이 아니야. 왜 그래?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다 이름 자체가 그걸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이름이 안 좋아. 자 이제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이제 거기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제,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랏이라는 뜻이 뭐냐면, 예, 이 증거한다, 나타낸다, 과시한다는 그런 뜻이요. 이랏이라는 이 의미가 과시.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가서 막 너를 자랑하고 나타내고 과시하고 막 이렇게 이런 영웅적인 그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가지고 부모가 그런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랏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이름을 지는 거예요. 예,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이랏은 또 누구를 낳았어요? 무야엘을 낳았죠. 근데 이 무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합성어인데 이거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맞았다 하나님 때문에 깨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름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이 가득한 그런 이름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무야엘은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사엘을 낳았다 했죠. 그럼 이 무드사엘은 뭐냐면 지옥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옥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 사탄 숭배자들 보면 있죠. 예전에 뭐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등등 해가지고 뭐 또 레이디 가가 이런 그 아주 막 음란하고 저질적인 그런 가수들 있잖아요. 그 보면 그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탄 숭배자들이에요. 사탄을 숭배해. 그러니까 이름도 막 그런 이름을 지어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막 사탄을 찬양하고 루시퍼를 높이고 이런 막 노래를 불러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응?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그 건국의 아버지 워싱턴으로부터 해서 기독교 그런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어때요? 그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경건한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미국의 그 신학자이며 철학자이며 사상가로 유명한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있어요. 프린스턴의 초대 그 총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참 후손을 연구해 보니까 어때? 거기서 부통령도 나오고 상하의원, 대학 교수, 목사, 선교사 다 그 사람들 수백 명을 조사해 보니까 다 그렇게 경건한 그 사람 밑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훌륭해요. 근데 그 동시대 맥스주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요, 깡패요, 타락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전부 거기가 다 뭐냐면 창녀, 여자들은 그 다음에 깡패 전부 막 아주 대부분이 아주 그런 어떤 안 좋은, 그래서 그걸 돈으로 따져봤을 때 그 미국 정부에 엄청난 그런 어떤 경제적 손실도 안겼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럽니까? 우리가 또 불행한 비운의 가문으로 여러분 케네디 가문 있잖아요. 케네디 가문도 어때요? 그 아버지가 어때요? 양조장에서 술을 만드는 그런 양조장 그런 업주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을, 얼마나 많은 알코올 중독자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카톨릭인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뭐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무슨 암살을 당하고 뭐하고 막 계속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손이.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구해놔가지고 십계명 주실 때 거기 보면 이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우상 숭배하는 3-4대 저주를 받는다 했잖아요. 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는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줘요. 이걸 연구를 하게 되면, 제가 이 창세기의 족보에 대한 연구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쭉 족보가 나와요. 또 나중에 또 족보가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이 아담까지 올라가는 요셉으로부터 예수님부터 쭉 올라가는 족보가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이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는 이런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예수님, 만약에 여러분 조상들이 안 믿었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부모가 다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데라라.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새로운 그런 어떤 역사를 써갔잖아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근원이 되기를.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이제 보면은 또 그런 나옵니다. 이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예, 여기 보면 이제 또 라멕을 낳았다고 했죠. 이 라멕은 여기 이제 굉장히 이런 이 나는 강하다, 나는 정복자다,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스스로 나는 강한 자야 이런 어떤 굉장히 교만이죠. 이런 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너는 강해, 너는 너 혼자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너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해, 부모가. 이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라멕이 이제 거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여기 뭐가 있냐면 일부 다처가 나오기 시작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일남일녀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일부 다처했으면 갈비를 취해가지고 잠들게 했을 때, 아담을 잠들게 해서 거기서 여자를 한 3명 만들거나 5명 만들거나 이렇게 할 건데 딱 한 명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죠. 일부일처인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려 벌써 일부다처가 여기서 나오고. 예,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이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이라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 보면은 이 여자들의 이름도 뭐냐면은, 이 아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뭐 장식하는 것, 이게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실라라는 것은 이 뭐냐면 유혹하는 자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막 꾸미고 사치하고 막 이런 어떤 이런 걸 외형적으로 허황된 걸 좋아해.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이런지, 그게 다 이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또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은 야베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제 목축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여기 이제 뭐를 만들었어요? 악기를 만들었죠. 음악을 해요. 자, 거기 보면 22절에 보면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고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랬죠. 자, 이제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처음에 악기를 만드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철로 이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 이제 수금 뭐 또 뭐가 나옵니까? 퉁소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드는데 조상이 이제 되었고, 여기는 이제 이런 철기구, 칼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철기 그런 문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이제 이런 어떤 수금과 퉁소를 무엇을 위해 만들었냐면은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모든 이런 관심은 뭐냐면 그 문화와 문명이나 이런 것은 인간을 이롭게 하고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악기, 기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걸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런 기타를 가지고 뭐 합니까? 쾌락을 즐기고 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막 예전에는 그랬어요. 존 칼빈도 이게 뭐 피아노를 그 당시만 해도 세속적인 이런 어떤 악기다 해가지고 다 깨뜨렸어요. 막 예배당에 있는 걸. 근데 이 피아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타 자체. 옛날에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 기타를 절대 못했어요. 왜? 세속적인 악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뭐 키보드도 하고 기타도 하고 드럼도 치고 막, 처음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오, 이건 좀 이상하다 막 이렇게 드럼 치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드럼이나 기타나 이런 악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게 중요해요. 뭐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 막 정신없이 막 드럼 치고 막 난리 치죠. 막 전자 기타 가지고 막 귀를 쨍쨍하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방귀 뀌는 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버스에서 방귀 뀌다 칼 맞았다고. 근데 이 칼을 여러분 어떻게, 강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요. 정신병자의 손에 들리면 이게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술실에서 의사의 손에 칼이 들려 있으면 어때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체로만 야 이거는 나쁘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누구의 손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 옛날에 보면요, 요즘은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돈을 버는 것을 막 굉장히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난이 미덕인 것처럼 여기면서 막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하고 막 부유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돈 버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돈을 벌어서 선한 일에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걸 해야지.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세 가지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싶지만 마음만 있어가야 안 돼. 물질이 가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세상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 이건이나 이정이 돈 많아도 뭐 그게 무슨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돼?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록펠러라고 하는 이 세계 최대의 부자가 교회를
거의 5천 개 정도 세웠어요. 5천 개. 교회 건물을 4,900 몇십 개를 지어가지고 헌당을 했어요. 그리고 자선 기관을 세워서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대학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에 거기 그 록펠러 후원을 안 받은 대학들이 거의 없어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돈을 유익한 일에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이 두 족보를 보면요 완전히 이게 다른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그 후손이 살아가는 것과 신앙이 없는 사람과 그 후손이 살아가는 것과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네,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제 쭉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어떠했니? 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해. 2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기 보니까 뭐가 어때요? 이제 막 엄청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인명경시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렇게나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이제 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인의 그 후손의 이 족보를 보면은 얼마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근데 셋의 족보, 후손의 족보를 보면은 이 신앙적 족보에는 모두가 다 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너무 이제 이게 길어가지고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계속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네.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제 여기 보면 아담이 셋을 몇 세에 낳았는가 나와 있죠. 몇 세예요? 130세에 이제 낳았고 그 후 몇 년을 지내며?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930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네, 930세. 여러분 930세까지 살면 어떻겠어요? 우리 집사람 너무 전라도 말로 지질해서 너무 길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은 그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은 900세를 사든 1000세를 사든 그게 좋은 거지 무슨 900세 산다고 너무 지루하다고 그게 어딨냐. 네, 저는 그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짧게 살아도 계속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은 그게 불행한 거죠. 그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어때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 건데 네. 여기 이제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나. 셋은 100세 105세에 뭘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았다고 그래요. 에노스는 연약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또 자녀를 낳았어요. 정말 많이 살았어요.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에노스는 90세에 누구를 낳았고? 게난을 낳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리고 게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이제 누구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계속 이게 나와요. 그러다가 딱 안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려요. 이 두 종류의 족보가 주는 교훈은 뭐냐? 그럼 첫째, 아벨처럼 신앙을 가진, 셋처럼 신앙을 가진 사람과 이 가인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의 그 영향력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여러분의 인생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의 후손과 불신앙을 가진 자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두 족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장수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자들은 죄를 짓고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을 이 족보가 보여줍니다. 이걸 추적을 하면은. 그리고 여기에서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 그 후손도 축복을 받아. 그런데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도 저주를 받고 불행한 그런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또 내 후손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돈 벌어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유산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우리 그 한국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이런 크리스천들도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안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공부를 좀 막 과외 많이 시켜 어떻게 해서 교회 안 와도 여러분들 주일날 학원에 가라고 과외 선생님이 오라고 하면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주일 성소 제대로 안 시켜 예배도 제대로 들은 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 교육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그 아이들을 인생을 저주받는 그런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 인생을 여러분이 망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고 영생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신앙교육은 뒷전을 하고 세상 공부만 막 이런 것만 시키는 데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커서 교회 가자고 하면 엄마나 가 난 안 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천들이 이게 뭐 한두 적이 아니라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다닌다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많으냐. 저는 그런 거 보면 그래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진짜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천국 지옥이 있는 걸 믿는다면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막 공부 잘해라 뭐해라 막 이런 거에만 여러분은 정말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정말 이 아이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 20장 6절에 보면 이 어려서 이 아이를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철저하게 철저하게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부모를 영원토록 저주하겠죠. 영원토록. 그리고 내 자녀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랬잖아요. 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진짜 내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기도해야 돼요. 눈물이. 우리가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여러분 내가 그 자녀에게 못해줬어도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가?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근데 여기 이제 다 이제 창세기 이제 최초의 사건들이 나와. 근데 이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것은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 연약하다는 그런 에노스 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근데 이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냐면 자 사람들이 그랬죠.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해요? 예?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니까 이때도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담이 살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도. 예. 제가 이제 한번 이걸 언제 그 도표를 보여드릴 건데 예, 무두셀라 살고 있을 때까지도 아담이 살고 있었어요. 무두셀라. 그러니까 지금 이때 에노스 태어났을 때는 아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담 그다음에 셋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니까 아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손자 증손녀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900세까지 사니까 뭐 몇 대가 그냥 막 같이 9대 막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9대 시대에 노아만 아담을 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앞에까지는 다 아담과 다 함께 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 년을 살기도 하고 몇십 년을 살기도 하고 다 살았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불렀어. 그러니까 이제 아담 때부터 어떤 게 있었냐.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것을 아담으로부터 셋으로부터 쭉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계속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 아니,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죠.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애베 생활이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또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다른 성경 번역,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고 셋이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예배 사람들이 모여서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언제부터? 에노스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셋으로부터 쭉 이 복음을 듣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뭐냐면 또 다른 의미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많고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뭘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를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진짜 구원받았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나를 지으신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 이거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아, 내 삶의 존재 내 삶의 이유 그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예배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던 사람이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다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하냐?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 우리가 병원에서 내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뭐 가지고 살았다 죽었다요?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 육신의 호흡을 안 하면 이 사람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요. 근데 생명줄인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럼 그 사람 벌써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 가지고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기도 안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가 이거 의심해 봐야 돼요. 왜? 아니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은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는 자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오늘은 다 끝날 것 같아요. 8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최초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 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 여러분은 살고 죽었죠. 누구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 한 사람이 딱 나와요.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 근데 65세. 65세가 될 때까지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무두셀라라고는 자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무두셀라는. 그런데 무두셀라를 딱 낳고 나서 그때부터 어때요? 이 에녹의 삶에 놀라운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이 무두셀라의 아이의 출생이 어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큰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자녀를 계속 낳았어요. 몇 세까지? 365세까지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어떻게 되세요?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신약에서 말하는 휴거의 하나의 예표예요. 예,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뭐냐면 노아의 때 뭐를 해요? 홍수 뭐를 해요? 심판을 해요. 심판. 근데 이제 홍수 심판을 하는데 노아는 홍수로 심판할 때 홍수를 다 겪어요. 이걸 통과해가지고 방주를 타고 이걸 통과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예. 그런데 여기 에녹은 어떻게 돼요? 노아 홍수 심판을 겪지 않고 바로 하늘로 어떻게 돼요? 올라가 버렸어요. 휴거예요. 이걸 이제 오늘날 말하면 들림받았다 휴거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 배우고 있지만은 7년 대환란이 와요. 7년 대환란을 홍수 통과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7년 환란을 통과해서 노아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년 환란을 다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에녹처럼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에녹처럼 뭐한 사람? 하나님과 뭐한 사람? 동행하는 사람.
아멘. 네. 에녹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한다는 게 뭐냐? 이 동행이란 그 원어의 뜻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시켜 그 뒤를 따라간다는 이런 의미. 다시 말씀드려요. 동행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시켜 뒤를 따라간다. 원의 이런 의미가 동행한다는 건데,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 이거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어떻게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고 놀라운 삶의 어떤 신앙의 그런 큰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얼마 동안? 자그마치 300년 동안. 다 보면 그런데 노아도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창세기 6장 하겠습니다만 노아도 하나님과 뭐 한 사람 있어요? 동행한 사람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했어요. 다 이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자고 자기 마음대로 혼자 살면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수준을 잘 몰라. 아예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에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하고 이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런 정도. 이건 신앙의 여러분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짜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계속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첫째 뭐로 동행? 믿음으로 동행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동행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모르니까 처음에 하나님 진짜 계시면 나한테 보여주세요. 뭐 제가 이런 기도를 했다니요. 아니 보이지 않는 신을 내가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 진짜 계신 걸 나한테 보여줘야 내가 믿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는 걸 보여주면. 그때 교회를 다닐 때였는데 1년 정도 그냥 교회를 종교적으로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기도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면 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계시는 그거 안 보여주면 나는 이제 당신하고는 바이바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가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이다 이랬으면 제가 기절했을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쭉 다 이제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98년 7월 24일 날은 제가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만 듣던 그런 내면으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뭐 신비주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무슨 또 직통 계시야? 이랬던 사람이 제가. 근데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이
임했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고 지금도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도.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여러분한테 이제 주일 밤에는 좀 공부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금요철이나 주일날은 어떻게 돼요? 설교를 할 때 성령님께 계속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가르쳐요. 그 이번 금요일날 설교가 뭐였어요? 좀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저기 하더니 어떤 말씀을 주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뜻을 이루시는가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야, 좀 참 왜 이런 말씀을 주지? 근데 딱 그날 제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울산에서 전도사님 두 분 왔고 광주에서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이렇다고 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도 다 드려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러셨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 기도하는 자, 또 헌신된 사람,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룬다 했는데 그걸 딱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네. 계속 제가 기도했는데 한 시간도 못 놔두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어제 밤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토요일 날은 이제 뭐 특별한 일이 막 결혼식이나 어디 특별한 거 아니면은 제가 누구 만나지도 않고 사람 뭐 하지도 않으려고 하죠. 계속 이제 기도한데 아유 말씀을 안 주세요. 말씀을 미리 딱 주시면 저는 속이 편한데 말씀을 안 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제가 금요일차를 끝나고 어제는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예, 저녁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12시까지 기도하기로 했는데 밑에 기도회 끝나고 와서 또 기도하는데 11시 30분 되니까 올라갔어요. 그래 주여 내일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이제 계속 기도하네. 아니 2시 3시까지도 말씀을 안 주세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제가 배짱을 냈어요. 이제 깨를 부렸어. 어떻게 시계를 딱 4시 5시에 맞춰놓고 너무 피곤하니까 안 되겠어. 이제 불 켜놓고 잤습니다. 그게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또 일어나. 그래가지고 깨를 부렸죠. 왜냐면은 언제까지 이거 하다 도저히 잠을 한숨도 못 잘 것 같더라고. 그래서 깨를 부리고 딱 자고 5시에 일어나서 다시 주여 오늘 이제 무슨 말씀 전합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이제 한 5시 반인가 6시 돼서 오늘 있죠 그 말씀.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니 고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그거를 설교하렸다면 그럼 그 설교는요 금방 설교 준비가 끝나버려요. 왜? 성령님이 그걸 딱 주시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 구만리 장천에 있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내가 필요할 때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이럴 때 찾는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뭘 할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친구처럼 동행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으시고 믿음으로 모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으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외롭질 않아요. 두렵질 않아요. 세상이 뭐라 하는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고 있으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막 이렇게 동행하면 음성이 들려와요. 근데 뭐가 여러분한테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나 방법이 없네.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자 구약시대에 계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걸 임마누엘이라 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뭐라고요? 함께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고 하늘로 가시는데 가시고 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뭘 보냈어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내? 어떻게 주님과 동행, 성령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성령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네?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누가? 성삼이 하나님의 제3이 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쁜 시간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뭘 했냐? 유다서 1장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이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 에녹이 보니까 뭐냐면 애언자였어요. 애언을 했다고 나왔잖아요. 14절 보세요. 네. 예,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도 애언하여 그랬잖아요.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건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하는 것을 애언을 했어요. 예, 굉장히 이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창세기에 지금 여기는 모든 최초의 사건들을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창세기 초반부를 계속 자세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계속 그게 전부 다 최초로 일어난 그런 일들. 그게 그 기원이 어디에 이 창세기에 다 있어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이병철 회장이 그거 몰라가지고 물었다 했잖아요. 24가지인가 질문했다 했잖아요. 이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 이런 건 다 모르니까. 근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우리 인간의 삶에 불행과 고통이 있는지, 이병철 회장이 그거 몰라가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불행하고 고통이 있냐?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정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배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거, 이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벨처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 후손들이 복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에녹처럼 뭐 해야 됩니까? 동행을 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게 이제 쭉 나오잖아요. 이게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는데 어떻게 연락되는 예배부터 시작해 쭉 지금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이 아벨처럼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